예, 일찍 오셨네, 캐티 언니님. 아침에도, 아침에 지금 딱 점심시간이죠?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시겠습니다. 바로 먹을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맥날. 요게 지금 야무지네요. 맥날이 작년에 보성 녹돈버거라는 게 나왔었는데, 야라이 케이제끼야. 와, 7인이답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자치구니, 뭐야? 되게 일찍,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자치구니, 고맙습니다. 웬일이래? 예, 7인이답게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자치구니. 보송 녹돈버거는 망했다고 하더라고. 뭐 맛이 별로 없었나 봐. 오저 직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얄표야, 너거 가져가야지. 네? 얄표야, 가져가봐. 니꺼 세트를 시켰어. 예.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시켰어, 니꺼. 같이 먹자, 그냥. 같이 먹어, 그냥. 어? 같이 먹자. 여기 그 저기다 갖고 와. 그저냄저저 뭐냐 이거 놓을 거. 접시. 아무튼 그래서 보성 녹돈 버거가 나왔었대요. 예. 네. 근데 맥도날드 신메뉴가 별로 맛이 없었는지 망했다 그러더라고. 1988 버거도 존나 맛없고. 몰라,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은 그래. 근데 이번에 나온 요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요거는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예. 네. 그래서 맥날이 신메뉴 보는 눈이 곱진 않았지만, 1년 만에 지역 상생 메뉴 부활이니, 그래도 반가워서 찾아가 봤다. 예. 진도 대파 크로켓 버거. 단품이 7,500원. 맥런치는 8,000원. 신메뉴인 허니버터 뭐 후라이. 아, 이거 그 양념감자 따라 한 거. 그건 아예 안 시켰어요. 예. 진도 대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생긴 거래. 빅맥처럼 옆에 가드가 붙었다. 생각보다 높이가 높은 편. 맛있게 드세요. 조금만 있다 아이고, 우리 올게요. 캐티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양상추, 크로켓 이렇게 들어있고, 일단 한입 맛본 감상은 꽤나 맛있었다. 신메뉴가 맛있더라. 고로케가 참 괜찮더라.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바로 먹어보도록 허겄습니다. 예, 방제. 맥날 신메뉴.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크로켓 버거. 파가 들어갔다. 맛있을 것 같아요. 케첩은? 케첩 뿌리실 거예요? 응, 케첩 먹어야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진짜 이렇게 다 붙어있네요. 가드를 제거를 하고 아 소스 덕지덕지 붙었네. 완전 손 버릴 때 완전 촉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느낌이.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다. 크로켓이 지리네. 약간 그 느낌 들어. 롯데리아 그 뭐지? 치즈 늘어나는 거? 치즈 스틱. 아니. 치즈 늘어나는, 치즈 늘어나는 그 버거 있잖아. 모짜렐라 인더 버거. 거기다가 소스가 약간 대파 그 치킨 먹을 때 나오는 그 소스 달달하고 약간 그 대파 향이 많이 나네. 맛있는데요? 예, 맛있어. 먹을만해. 맛있다. 얼마나 걸리는 세트가? 이게 몰라. 한 만 원 하죠? 8,500원. 8,500원. 프리미엄 버거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시옵소서. 맛있다. 아 완전 안 나. 이거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입니다. 형이 좋아하는 그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랑 비교했어. 어때요? 딱 말할게. 그거 승이죠? 근데 그건 내 취향이야. 근데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안에 크로켓이 들어갔는데 이거 괜찮은데? 서브로 먹기 좋은 버거? 그러니까 두 개를 시키는 건 말이 안 되고, 왜냐면 맥스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도 엄청 큰 편인데 얘도 크니까, 그러니까 서브로 먹는다는 거는 약간 질릴 때 내가 원래 먹는 그 최애 버거가 있다면 최애 버거 말고 가끔씩 다른 거 한번 먹어볼까 할 때 먹을 만해. 그렇다면 난 바로 이거. 맛있는데요. 안에 들어간 크로켓 존나 맛있네. 아니야, 딱 그 느낌이야. 뭐냐면은 맥날에서 그 저 치즈 무슨 버거지? 모짜렐라 치즈 인더 버거? 거기다가 약간 치킨 되게 소스 많이 개발됐잖아요. 아 무슨 크림? 아 크림 치즈. 크림 이름이 들어가네. 안 그래도 보니까 크림 크로켓 버거거든요. 진도 대파 버거. 약간 느끼는데. 양파 소스도 좀 들어있네. 양파 맞아. 양파 소스야 이거. 어니언 소스. 어니언 소스. 맞아. 사이버거에도 약간 양파 소스 있지 않나? 그렇죠. 메인이에요. 양파 소스가. 그러니까 맥도날드 그 저기 롯데리아 그 모짜렐라 치즈 인더 버거에다가 그 사이버거 소스 그 어니언 소스가 많이 입혀졌어. 근데 아는 맛이야. 인더 버거에다가 사이버거 특이한 맛은 아님. 맛있어.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주문 의자 있냐고요? 아니요. 한 번만 먹으려고. 그래야 더 내 기억 속에 새록새록한 그 느낌이 소중하게 느껴지죠. 어. 한 번 말고는 안 먹을 거야. 왜냐면 소중하니까. 아니 맛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크로켓 안에 있는 대파 그게 많아. 그래서 제 입맛이 좀 슴슴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좀 짜요. 근데 그 치즈버거의 짠맛은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좀 뭔가 소스가 너무 범벅 느낌? 아, 나 손 좀 닦자. 조심해봐. 그만 그만. 이건 좀 다 드십시오. 이건 이제 슈비버거. 서브로 먹기 딱 좋은 버거 슈비버거. 이제 좀 먹어. 어? 네. 너무 짜요. 감튀가 그럼 짜지 그러면. 다 먹고 올게요. 쩝쩝 못 듣겠습니다. 얼마나 쩝쩝 걸렸다고. 이 정도는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강인이 키드 스틸러 주고 음바페가 골 이거 실화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는구만. 앞에 이강인 얘기밖에 없어.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 많아갖고 자리 올린 애들 중에서. 근데 그 킹민재라는 그 헤비 업로드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친구가 자기 강아지가 좋아갖고 자기 강아지 애완견 무슨 저기 사진 올렸는데 강아지 싼 똥까지 찍어가지고 올렸더라. 그것마저 사랑스러운 건데 그건 좀 너무 유난 떨고 약간 좀 극성스럽더라고. 나중에 애들이 댓글로 아니 똥은 왜 찍음? 이러니까 모자이크 했나봐. 근데 그건 뭐 주관적이죠. 본인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약간 불쾌할 수 있는. 아, 나보다 두 살 많아. 나보다 형인 줄 몰랐어. 나보다 형인 줄 몰랐어 진짜로. 이번에 나온 모짜렐라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는 내가 어떤 의미로는 진짜 괜찮은 버거야. 왜냐면 내가 기존의 맥도날드에서 좋아하는 최애 버거들이 얼마나 맛있는 버거인 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던 슈비버거, 내가 먹던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가 얼마나 맛있는 버거였는지 상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야.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내 입맛은 그래. 아, 시켰는데 이걸 이제 들었네.
슈슈도 있고 슈비도 있고 그렇죠. 버거 먹고 오슈 좀 하고 그 남녀자 게임하면 될 텐데. 낮방으로 바꾼 게 아니라 어저께 방송을 2시간 일찍 종료했어요. 그래서 기본 2시간 반 이상 해야 돼요, 방송을. 일찍 간 만큼 그만큼 보충 수업이죠. 보충 수업을 하겠다. 그러고 오늘 저녁 방송까지. 이것도 좋은 게 오늘 주말이라서. 맞지. 게임이 근데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첫입만 맛있는 그런 느낌? 버거계의 웰치스야. 버거계의 웰치스 느낌? 첫 모금만 개맛있음. 올리업 안 해요. 올리업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끄면은 크림 끊겨요. 그 게임. 아이스크림 야무지 사놨습니다. 5만 원치 사놨어요. 저기 꽉 차 있어요, 그냥 보시. 진짜? 냉동고. 종류별로 다 사놨어요, 그냥.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아 집에 냉장고를 샀는데 양문형 냉장고인데 그 전 냉장고가 고장 나갖고. 그게 냉장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버렸어요. 냉장고 있던 거. 그래가지고 집에 샀는데 냉장고에 들어갈 게 없어 별로. 그래서 일단 냉동실에다가 아이스크림 오지게 채워놨어. 냉각도 떨어진 거 아니야. AS 부르니까 컴프레셔가 완전 고장 나가지고 교체해야 된대. 40만 원던데요. 40만 원 드리고 고치느냐 아니면 더 얹어주고 사느냐. 새로 사느냐. 그냥 새로 사는 길을 택했어. 그냥 기존 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해버리고. 안 나와. 저건 AS 10년 되지 않냐? 저건 양문형이라 10년이. 아 왜 배고프지? 예? 라면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 신라면 하나 야무지게 하나 끓여봐라. 예. 존나 배고프다. 아니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는 그 말이 처음 들어봐요 저는. 먹으면서 또 배고픈 거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저는. 거짓 배고픔 아니야. 버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
코트 형 열심히 하시는데 라면 값 보탭니다. 계란 넣을까요? 아니 만두 없지 집에? 만두 없습니다. 군만두 좀 사다 놓으라니까. 아 그 뭐야 고향만두. 어 아니 고자 아니 비비고 만두. 비비고 교자만두. 그거 저번에 사놨었는데 안 되셔가지고 이번엔 주문 안 했거든요. 하나 넣을게요. 냉동이니까. 아 교자요 님들아.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한 줄평 해드릴게요. 영화평론가들 한 줄평으로 관객들 기분 망치잖아. 딱 한 줄평 해드릴게요. 애쓴다. 이 맥도날드의 이 뭐라 해야 되지? 영업 마케팅도 되게 지금 많이 마케팅 많이 하고 뭐 하는 거 알겠는데 지역 상권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입맛에는 애쓴다. 너구리 끓일게요. 신라면 다 드셨는데. 너구리 좋지. 네. 더블 커터 치즈 파운드가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고트임. 네. 롯데리아 간지 진짜 오래됐다. 왜냐면 여기 청라에 맥도날드가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아예 롯데리아를 끊어버렸어. 원래 저기 서구청에 하나 있는데 사람 존나 많은데 거기 청라에 동구장 생긴다고요? 근데 내 할 바 아님. 동구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스타필드 기대 중인데요. 형 라면에 감자튀김 넣어 먹으면 개꿀 맛임. 응 아니야. 뭐 이미 먹어 너 이미 넣어 먹어 봤기 때문에 맛없다는 걸 나는 알아. 안 어울려. 국물이 안 스며들더라. 이미 넣어 먹어봤다 나는. 원래 돼지들 특이해요. 뭐 음식 좀 나오면 라면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하면서 막 개발해. 치킨도 넣어 먹어보고 감자튀김도 넣어서 먹어보고 라면에다 어디까지 넣어봤니 한다면 저는 족발까지 넣어 먹어봤고 순대 꼭 이제 맛보기 순대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넣어서 먹어봤음. 거기다 넣으면 순대국 라면이 될 줄 알았는데 국물 막 거지 같아지더만. 피자 꼬다리도 라면 국물에다 찍어서 먹어봤어. 이러면 어떨까? 삼겹살 당연히 넘어갔죠. 근데 라면에 넣었을 때 제일 괜찮았던 거는 라면에다가 형 밥 먹고 뭐 하나 남은 음식물을 넣는 거 자체가 맛이 있을 수가 없어. 맛 없어. 솔직히. 그런 거 맛없어. 맛없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애초에 라면을 끓일 때 조금 정성 들여서 끓여야겠다 만두를 넣는다든지 뭐 된장 반 스푼 넣는다든지 땡땡 라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은 맛있게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남은 이런 거 갖다가 라면에다 때려 넣으면은 맛있겠지? 근데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야. 음쓰임. 음쓰라면, 음쓰라면. 맞아. 라이프야. 그 냄비, 그 손잡이 부분 저기 플라스틱 타는 냄새 난다. 그지? 크기가 커서 그런가 봐요. 안 나니? 약간 나요 저도. 왜 플라스틱 왜 태워? 예? 플라스틱을 왜 태우냐고 랄프야. 뭔 짓을 한 거야? 이래서 약간 불이 덜 나가요. 그럼 불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불을 줄이면 형이 빨리 음식을 못 드시잖아. 기본 상식 아니니? 좀 줄여야지. 그 플라스틱 타는 냄새 나는 게 얼마나 안 좋은데. 환경 호르몬을 자꾸 만들어내네. 아니 근데 발암 물질이 여러분들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아스파탐 있잖아. 걔네가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로 음료수들 뭐 비상 걸렸다 그러는데 그거 전혀 개소리야. 예. 1분 상식에 다 나옴. 바로 보여드릴게요. 절대 쫄 필요 없어. 자, 오늘은 지금 모든 뉴스에서 난리인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재료음료나 막걸리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써있는 아스파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스파탐을 지금 WHO가 무려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면 재료음료 비상, 그동안 자주 마셨는데 날벼락, 업계 소비자 대혼란이라는 등 엄청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왠지 한 캔만 마셔도 말 그대로 안 걸릴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지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니 팩트만 빠르게 가보죠. 일단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국제암연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 그룹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근데 이 발암물질 분류라는 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부는 인간에게 발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인데요. 여기에는 성면과 벤젠 같은 것도 있지만 술과 담배,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A 그룹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인데요. 여기엔 사실 교대금이라든가 65도씨 이상 뜨거운 음료나 물, 그리고 돼지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 아스파탐을 넣을 거라는 2B 그룹은 증명되진 않았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고사리나 알로에베라, 피클, 그리고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들도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김치도 발암물질인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한다고 치면 발암물질 1군과 2A군, 거기에 김치까지 구워 먹으면 2B군까지 아주 발암물질 3종 세트를 한 끼니에 때려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고작 이런 걸로 암 같은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아스파탐이 인체에 위해를 끼치려면 하루에 재료음료 55캔, 막걸리는 33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 암 걸려서 죽는 것보다 마시다가 배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오히려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이 설탕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탕은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완전히 증명됐다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위험한 설탕보다는 대체제인 인공감미료가 건강에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55캔 먹을 거 아니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 알겠죠? 예. 네. 호들갑 떨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야. 예?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 안 드세요? 저걸 먹어라 그러네. 헐, 미쳤다. 얼마나 식감도 좋고 맛있는데 미역줄기도 안 드시나봐. 아, 너구리 진짜 맛있다. 아, 햄버거 두 개 때리고 라면 처먹는 건 나밖에 없겠다 이 시간에. 너무 배고팠어요. 어제 그걸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어제 저 쪽갈비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예, 존나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뭔가 몸이 고장났더니 오른쪽 골반이 개 아파요.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데 뭐 때문에 잘못 잔 건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 같네고. 잘 때 네가 야구 빠따로 나 골반 후려쳤냐? 왜 이렇게 아프냐? 죽겠네 그냥.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왜 그러지? 너블이 맛있다. 지금 비 오는데 무슨 라이딩이야. 라이딩은 우중발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비 온 있고 그렇게까지 바이크에 미치진 않았음. 예. 너구리 오랜만에 먹으니까 개맛있네 이거. 너구리 개인적으로 요즘 게 더 맛있어요. 예전 너구리는 홍합살인지 뭔지 뭔가 모를 그런 건더기 스프가 있었는데 진짜 별로예요. 무슨 고동같이 생긴 건데 아는 사람도 알 거예요. 너구리 옛날 너구리 그 이상한 건더기 돌 씹는 것 같은 약간 좀 질겅질겅한 거. 밥 안 샜어요. 조갯살, 홍합살 그거. 카페 봤는데 그 어떤 중소기업 걸그룹의 생존기? 걔네들이 데뷔하면서 지금까지 그 순간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고 생존해왔는지 그게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나니까 피프티 존나 나빠 보여. 진짜 운 좋게 잘 됐는데 맞지? 얘들 어떻게 하냐? 해외에서 엄청 인기 많은 걸그룹이래. 그러니까 애들을 키워. 근데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아빠가 돈 벌어올게. 그리고 뭔가 좀 더 나은 지도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삼촌을 소개시켜줘. 이거 전권을 다 맡겨.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라. 그래서 실제로도 그 삼촌 밑에 있을 때 애들이 되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금의환향 해가지고 기러기 생활하면서 자식들한테 물심양면했어. 근데 갑자기 돌아온 게 그 뭐야
삼촌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친권을 박탈해달라 뭐 이런 얘기야. 시계 팔아가며 차 팔아가며 애들 키워놨더니 그런 격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삼촌도 거기다 가세했어. 근데 여론이 지금 옳게 가고 있어. 친아빠 편을 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아, 잘 먹었다. 야, 치아라. 예. 그 마른 오징어 하나만 저 구워주라. 물은요? 물 안 묻히고요? 바로 구우면은 딱딱하게 괜찮아요? 별로 그래 딱딱하지 않더라고. 나 물 어딨노? 물 없냐? 아우 골반 개 아파. 방제가 엉망진창이었네. 아우 잘 먹었다. 오늘자 UFC 아데사냐 관중석에서 링 일어나니? 저 백인은 남아공 출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자신이 진정한 아프리칸이며 아데사냐는 아프리칸 챔프가 아니라고 한다. 아데사냐는 나이지리아 출생이지만 어릴 때 뉴질랜드로 이민 갔고 지금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데사냐는 너는 백인인데 네가 뭔데 아프칸이냐면서 반박한다. 트래시 토크지. 트래시 토크인데 흑인들의 그 뭐랄까 이런 영상들이 흑인들의 그 영린을 건드는 것 같아. 웃긴 게 자기네들은 흑인 배우로 뭐 역사물들도 막 흑인들 많이 나와가지고 막 대체 역사물처럼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흑인들 쿼터제가 PC주의라는 것 때문에 생겨서 뭐 인어공주니 뭐니 말들 많잖아. 근데 막상 자기네들이 흑인이 애초에 그 스테레오였던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 그런 것들 갖다가 백인이 하면은 발작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재해석돼도 되지만 너네는 우리를 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야. 랄프야 그만 꾸어. 어 너무 많이 꾸는 거 아니야? 어. 그게 존나 어이없었던 게 블랙팬서? 블랙팬서를 백인 이제 그 백인으로 이제 해석해갖고 이제 SNS에다 누가 올렸는데 흑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우리 거 뺏어가냐고. 아까 봤던 거, 그 걸그룹 어느 3세대 걸그룹의 인생 여정 마마무, 레드벨벳 같은 대형 걸그룹이 2014년에 데뷔를 하고 어, 걔 되게 오래됐다. 근데 레드벨벳도 엄청 오래됐네. 레드벨벳이 이렇게 오래됐나? 2018년도 이럴 때 나온 게 아니었나? 마마무는 사실 관심 없고. 어. 해피 엔터테인먼트라는 소형 기획사에서 밍스라는 걸그룹을 데뷔시켜요. 일마들이 밍스야. 얘네들 스토리가 좀 재밌더라고 보니까. 밍스는 말괄량이 여사친으로 컨셉을 잡았다. 영상 한번 뮤비 한번 보고 싶은데. 밍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지금 이 영상 짧게 보면서도 시스타 떠올랐고 저 누구냐 유라 있는 걸그룹이 어디지? 누구야? 유라 있는 걸그룹 유라. 유라요? 어. 이사이기? 유라? 유라 걸스데이. 걸스데이 좀 어.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 걸그룹 300팀. 아이돌 시장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던 레드오션 시기였다. 절치부심한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에 또 다른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걔네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드림캐쳐. 예, 일마들이 드림캐쳐예요. 예. 밍스의 멤버 5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두 명 더 추가해갖고 7인 체제로 리빌딩 시킨 게 바로 드림캐쳐래. 드림캐쳐는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은데? 재데뷔하면서 분위기도 확 바뀌었는데 기존의 말괄량이 여사친이라는 말랑말랑한 분위기에서 악몽을 막아주는 요정들이라는 다크하고 센 분위기로 바뀌었다. 음악이 메탈 기반으로 만들었대. 걸그룹이 메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람. 이런 컨셉으로 바꾼 건 사실 소시적의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 내한 공연을 성사시키기도 했던 소속사 대표의 그 추억.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엔터테이너계에서 엑스제팬 했으면 옛날에 진짜 옛날에 대박이었거든 정말. 어. 동아시아계를 완전 주름 잡았던 게 바로 엑스제팬이야. 명곡도 많고 영향을 준 가수들도 진짜 많고.
어 맞아. MC 더 맥스 이수도 그 저기 요 그 엑스제팬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 엔드리스 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든 업적이 아니라 취향이라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엑스제팬의 그 내한 공연을 성사시켰던 게 자기한테 엄청 크게 자리 잡았다 이 말이지. 비영신 새끼야. 블랙.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제 데뷔할 맞아 잠시만 안녕도 엑스제팬 노래가 원곡이야. 어 엑스제팬 노래가 원래 원곡이야. 그래가지고 리더는 이미지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데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막상 창법이 크게 변하는데 드림캐쳐 메인 보컬 시연은 메탈이라는 장르가 원래 내가 하던 거라고 알고 교내 락밴드 출신이었고 근데 음악시장 자체에서 메탈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는 장르였대. 어 근데 갑자기 해외에서 반응이 막 온 거야. 걸그룹이 메탈을? 근데 음악도 꽤나 좋고 안무도 칼군무야. 오랫동안 아이돌 생활 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해외 팬들이 매겨 살리는 거야 드림캐쳐를.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나름대로 규모 있는 콘서트도 성사시킬 정도로 앨범도 많이 내고. 근데 지금 나라들 보이지? 어 이런 데서 다 공연하고 다녔던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듣보지만. 뭐 게임 회사랑 콜라보도 하고 오프닝 송도 부르고. 근데 이제 리더였던 지유라는 애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갔다 왔다. 어 중국 멤버도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하느라 활동을 같이 못하게 되던 와중에 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즈원이랑 1위 후보에 올라가서 붙게 된 거야. 이게 케이블 방송 음방 1위는 아이돌 그룹한테 어떤 의미냐면 1위 후보에 올랐던 것만으로도 행사 비용의 그 페이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지독하게 1위 운이 없었는데 어 그러다가 할로윈 코스튬에는 진심이었던 드림캐쳐의 수아라는 이 멤버 어 빨강망토 차차 그리고 그것 영화 어 그리고 헬보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뭐 팬들한테도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다. 어 팬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오고 팬들이 드림캐쳐가 어려울 때마다 얘네들을 도우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 그러니까 양덕들 있잖아. 양덕들이 드림캐쳐를 매겨 살린 거지. 밍스에서 이름 바꿔서 드림캐쳐로 재데뷔한 후에 6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K-POP 탑그룹하고 비교하면서 멋쩍지만 세계 3대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그런데도 초청에 대해서 공연하고 오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던 음방 1위를 드디어 해내고 데뷔 1924일 만에 1.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국내 팬들이 슬슬 늘기 시작했다. 어. 그리고 전원 재계약 어 당연하다 우리는 터질 수 없다 뭐 이랬고 요건 이제 굿즈 어 응원봉과 로브
생존 자체가 성공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소형 기획사 출신이라고. 이런 거 보니까 피프티피프티랑 좀 뭔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을 할 때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로 일어나서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된다.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드림캐쳐 누구냐고? 나도 몰루.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피프티피프티가 저런 다른 걸그룹의 사례를 알게 됐더라면은 그런 행보를 가지 않았을 텐데, 맞지? 성공하기도 어디 쉽나, 아이돌로. 오징어요. 올해 방송하는 게 아니라 아까 켰어요, 12시에. 오슈보다 그냥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